안녕하세요. 테크 세미나의 핵심만 읽어주는 세미나 고성 PD입니다. 웍세이션이라는 제품이 나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요즘 나오는 게임 PC 같은 고사양 PC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? 웍세이션 리딩 기업인 HP의 차성우 부장이 애정남처럼 그 차이를 설명해 드립니다. 웍세이션은 사실 설계 목적이 다릅니다. 사용하는 부품이 달라요. 부품도 다르고 설계도 어떤 소재에 대한 분석까지 다 들어가고 안정성이라든지 실제 성능에 대한 부분, 보안에 대한 부분이 다릅니다. 답변을 바로 드리는 게 힘든 게 가격이 얼마예요? 너무 힘듭니다. 왜 그러냐면 네. 제품도 다양하고요. 이 고객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느냐, 어떤 업무로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제품이 달라지고요. 당연히 거기 또 고객의 예산이 또 있다 보니까 그게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입니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.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는 구성할 수 있는 거는 뭐 두 개짜리 CPU를 장착하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AMD에 96코어를 장착하고 기본적으로. 그 다음 네 개의 GPU를 장착할 수도 있고요. 더블 와이드 형태의 네 개까지 장착할 수도 있고, 뭐 스토리지는 120TB, 뭐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 2250W인데 듀얼 파워, 뭐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설계 자체가 전자기 테스트나 소재 분석까지도 다 합니다. 그래서 이 소재가 정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10년 이상 문제가 없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. 그렇다 보면 부품에 대한 부분 때문에도 저런 뭐 그 부품들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텐데요. 설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발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발열은 이 지금 G6 제너레이션 5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발열이 분명히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발열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더 보안에 대한 차원들이 들어간 게 있는데 뒤에 좀 설명드릴 거고요. 그리고 ECC 메모리에 대한 부분. 사실 워크스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이 워크스테이션 좀 고사양능에서는 ECC 메모리라는 걸 장착을 해요. 저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블루스크린을 확실히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. 개발사에서도. 왜 그러면 메모리에 대한 에러 코렉션을 하는 메모리거든요. 가격이 좀 비쌉니다만 분명히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하나의 목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. 저는 게임 PC 같은 데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. 아. 못 들어갑니다. 네. 네. 그거는 워크스테이션들만 지원하는 부품이에요.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ISV 인증. 저게 ISV 인증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중요하지?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근데 왜 중요하냐면 저 어플리케이션 엄청나게 많은 저희가 쓰는 알게 모르게 쓰는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많이 쓰시는 게 뭐 어도비. 뭐 어도비인도 어도비 사실 일반적인 PC에서 다 돌아가죠. 그렇지만 버전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PC에서 돌아가느냐 테스트를 안 합니다. 일반적인 PC는 안 해요. 네네. 저지에서도 안 하고 그 어도비 회사도 안 합니다. 근데 워크스테이션은 합니다. 왜 그러면 버전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돌아야 되니까. 실제로 버전이 올라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들도 많거든요. 지금 현재 이 워크스테이션을 쓰시는 곳들은 저기 이 화면에 보이시지만 대부분 그 설계 쪽 연구개발 쪽이 굉장히 많으시고요. 거기에다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도 많으시고요. 그 다음에 요즘 이제 VR이라는 게임 쪽도 당연히 개발 쪽, 플레이보다는 개발 쪽이 많으신 거고요. 그 다음에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나 AI가 가장 핫하죠. 그리고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서버라는 것만 생각을 하다가 아, 이거를 갖고는 뭔가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해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, 거기에다가 AI가 붙는 개념 이런 식으로 좀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AMD에 96코어 CPU를 장착한 HP의 최신 데스크탑 웍세이션에 관심 있는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제품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. 테크 전문 채널 톡카이트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. 구글에서 한글로 톡카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